그래, 내가 아직은 2등이지만 언젠간 날 좋아하게 만들겠어. 야, 할 얘기가 뭔데 이런 데로 불러내고 그러냐? 이거 받아라. 이게 뭐야? 맛있는 거 넣어주려고 일부러 산 거다. 왜? 오늘 무슨 날이냐? 제자도 혹시 그동안 내가 너만 보면 장난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냐? 안 궁금했는데. 넌 원래 그런 녀석이니까. 내가 그랬나? 나 앞으로 너하고 진짜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다. 주말엔 우리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랑 맨날 같이 있고 싶어. 난 싫은데? 싫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바로. 학교에서 맨날 보는데 뭐하러 또 보자는 거냐? 지겹게. 지겹게? 게다가 너랑 나랑은 정말 안 맞아. 진심이야? 당연하지. 네 장난 받아주는 거 꽤 힘들어. 그래, 알았다. 난 학원 가야 해서 그만. 야, 이게 뭔데? 또 이상한 장난치는 거 아니야? 깜짝이야. 개똥인 줄 알았네. 웬 초콜릿이래? 역시 와 있었구나. 자두야, 왜 이렇게 늦었어? 우리 만나서 조별 숙제 같이 하기로 했잖아. 늦잠 자서. 야, 제자두, 넌 신발을 한쪽만 샀냐? 늦어서 정신없이 뛰어나오다가. 요즘은 저런 것도 패션이라던데. 자두는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? 왜긴 왜야?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잖아. 제자두가 워낙 웃기게 생겼으니까 개그로 보이는 거 아니겠냐? 이 정도는 나와야 정상인데. 뭐지? 이 정도면 저 녀석 하루 종일 놀림거리인데. 자두야, 괜찮아. 누가 네 신발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. 그렇지. 실내화 신고 있으면 되니까 뭐. 설마 어제 일로 삐친 건가? 야! 제자도! 뒤구르기 하지 말고 피구르 하라고! 뭐야? 진짜 삐친 거야? 야, 유성! 눈썹아! 왜 나는 그냥 지나가? 어제까지만 해도. 유성! 어젯밤부터 안 끼고 모아놓은 방귀다. 그러던 녀석이. 너랑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어. 너랑 나랑은 정말 안 맞아.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? 지금도 충분히 친한데 뭘 또 특별하자는 거야? 그렇다고 속 좁게 삐쳐가지고 진짜. 에이, 숙제나 하자. 에이, 신경 쓰여, 신경 쓰여. 자두야. 내일 참치김밥 쌀까, 소시지김밥 쌀까? 김밥? 아참, 내일 현장학습 가는 날이네. 맞다, 나 버스에서 윤석이랑 짝이었지. 참치야, 소시지야? 둘 다 싸줘요, 엄마. 윤석이랑, 아니 친구들이랑 나눠 먹게. 잘됐다, 내일 옆자리에 앉아서 기분 좀 풀어줘야지.
여러분, 버스 계단 조심하고 질서 있게 탑시다. 야, 네가 여기 왜 앉아? 윤석이가 바꿔달라고 하던데. 와! 넌 맨날 코 골고 잠만 자니까 그렇지. 나도 그런데. 같이 먹으려고 과자도 싸왔는데. 좋아요, 여러분. 이제 곧 버스 출발할 거예요. 다 같이 꼭 안전띠를 매세요. 네! 민지야, 너 혹시 창가자를 좋아하면 이쪽에 앉을래? 어머, 정말? 고마워. 나한텐 틱틱대더니 엄청 친절하게 구네. 야, 최자두, 너 창가자리 좋아하냐? 당연하지. 나도 창가자리 완전 좋아하는데. 민지야, 귤 먹어. 잘 먹을게. 나도 좋아하는데, 귤. 자두야, 그럼 이거 너 먹어. 난 너 주려고 가져온 건데. 야! 됐다 됐어! 지사해서 안 먹으면 안 돼! 그래, 이건 민지 네가 다 먹어. 그냥 해본 말인데. 아유, 이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다친 사람 있어요? 여러분, 괜찮아요? 민지야, 괜찮아? 다친 거 아니지? 나한텐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냐. 제자도, 넌 주스를 얼굴로 마시냐? 블루베리 열매가 정말 예쁘죠? 아주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조심해서 따봅시다. 그러게, 많이 열렸네. 놀랐냐? 깜짝 놀랐잖아. 더 놀라게 해줄까? 짠! 이거 어디서 땄어? 저쪽에 있는 나무 열매가 훨씬 크던데? 난 바구니 다 채웠으니까 이건 너 가져. 진짜? 이걸 다 나한테 주는 거야? 자두야, 우리 이거 나눠 갖자. 됐어, 필요 없어. 이윤석이 딴 건 그냥 줘도 안 가져. 왕 블루베리쯤이야, 내가 직접 따면 되거든. 정말 치사하다, 이윤석. 블루베리 찾았다. 예, 저거로구나. 자두야, 사다리 어디서 났어? 농장 아주머니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? 허락을 받든 말든 상관없잖아. 넌 신경 꺼라. 한 달 만에 시켜 먹는 짜장면인데. 자두야! 민지야! 민지야,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. 벌이 아직 안 나갔어. 조심해. 야! 윤석! 내가 더 많이 다쳤는데 왜 민지만 챙기냔 말이야! 너 진짜 1억이냐? 내가 네 말 무시했다고 이제 나 싫어진 거냐고! 뭐, 싫어져?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게 울었잖아! 얘들아, 무슨 일이야? 왜들 그래? 야, 최자두, 왜 그렇게 화를 내냐? 너 혹시 질투하는 거냐? 뭐? 뭐, 질투? 결투도 아니고 질투? 왜 그렇게 화를 내냐?
질투하는 거냐? 그래, 솔직히 서운하긴 하더라. 아무래도 내 마음을 말해줘야겠어. 이윤석 집에 있으려나? 걔가 그럴 줄 진짜 몰랐다니까요. 뭐,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나 보네? 장난도 안 치고 다른 애한테만 잘해줬더니 자두가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. 거봐, 여자애들은 그렇다니까. 1차 작전은 그럼 성공! 야! 이윤석! 자두야!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작전? 그게 전부 작전? 그럼 난 이만... 제자도 진정해! 나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! 그래, 역시 그런 거였어. 네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다. 이제 보이냐? 내 마음이? 잘 봐! 네가 2등이거든?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맨날 싸우긴 하지만 내가 민지 다음으로 좋아하는 친구는 너인 것 같아. 엄청 고맙구나. 내가 꼴찌는 아닌 거네. 무슨 소리야! 꼴찌는 이연이지.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. 그럼 이제 우리 다 풀린 거다. 그런 작전 또 쓰면 가만 안 둬. 내가 바보냐? 그걸 또 쓰게. 내가 너 때문에 저녁도 못 먹고 기절하겠다. 나 간다. 내일 학교에서 보자. 그래, 내가 아직은 2등이지만 언젠간 날 좋아하게 만들겠어. 포기하지 않는다, 제자도.